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. 안녕하세요, 길이분들. 결국은 걱정하던 흐름이 나왔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증시, 어제 미국의 급락으로 인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오늘 코스피 2.3% 하락합니다. 2600한 번에 깨러 가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고요. 불과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은 97개밖에 없습니다. 매도는 당연히 나쁩니다. 개인 매수, 연기금은 매수하고 있지만 다른 곳은 전부 다 매도하고 있고,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고 있나? 삼전, SK하이닉스, 삼성전기, 포스코홀딩스, 삼성E&A, 대한전선, 한국항공우주, 농심을 매수합니다. 그리고 코스닥도 2.4% 하락으로 당연히 하락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. 참고로 어제 테슬라가 5% 넘게 하락하며 코스닥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2차전지가 큰 하락을 하고 있죠. 환율이 급등합니다. 1,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. 어제 하락 마감한 미국 오늘 또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. 그리고 니케이도 1.7%나 급락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 선물도 외국인의 1조가 넘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절대 오늘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. 일단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대로 4월까지는 조금은 피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의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너무 또잘 나왔다고 합니다.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해요. 그런 와중에 인플레는 안 잡히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가 또 미뤄진다. 아니다. 인상까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결국은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제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이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대규모 감원 소식을 꺼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을 자를 정도로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테슬라가 급락했고 결국은 2차전지도 그 영향을 덩달아 받았습니다. 또한 이 와중에 이스라엘 분명 온도 조절은 했습니다. 하지만 재보복은 하겠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. 악재밖에 없는 걸볼수 있죠. 시가총액 상승들은 전부 다 파란색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부분 파란색인 걸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은 어플을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과한 섹터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요. 인플레 관련주가 조금 좋은 모습.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 관련주, 몇몇 은행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반면 하락하는 섹터는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전력 설비가 최근 들어 많이 뜨거웠었는데 오늘 엄청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자는 삼성전자우, 현대차, LS일렉트릭, 하이브, 포스코디엑스, SKC, 효성중공업, CJ제일제당,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, 삼성물산을 매수합니다. 빠이요!